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같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5분 메시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0월 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하 12장을 읽을 차례인데 오늘 저와는 9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다윗을 징계합니다. 징계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의 입으로 그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데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는 부분과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자, 1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보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 직접적으로 어긴 것이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솔직히 언제 우리아의 아내를 손대지 말라고 했나 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언제 우리아를 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나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아를 죽이지 말라, 그의 아내를 가지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미 다윗이 알고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핑계대지 못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성경에서 아무 말도 없는데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죠. 아주 극단적인 예로, 아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지 않나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 그때의 삶은 지금의 삶과 틀리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지금의 삶에 적용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성경은요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나의 하는 그 행위가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옳은 것인가, 성경의 큰 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라 혹은 하지 말라 라는 말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려서 말씀을 업신 여기는 죄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어긴 것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행한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긴 것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지만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하나님은 솔직히 제3자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뭐 하나님께 바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죄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죄가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겁니다.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예,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께 갑니다. 창세기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지요. 요셉은 어쩌면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 뭐 노예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집주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죄요, 큰 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도 간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으로서 뭐 누가 갑질을 한다?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뭐 썰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한다? 이거는요, 악을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악을 행하고도 아, 이것이 관례입니다. 뭐 항상 이렇게 했었는데요 라고 정당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한 것은 관례 앞에서, 습관 앞에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많은 유혹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옳았구나, 이 다윗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의하며 그 뜻을 헤아리고 신실하게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의롭다,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의롭게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